돌아다니는 말. 요시. 요시 여자 학생. 아, 학교 가는데. 자기는 저녁이에요 이제. 그렇죠. 자기는 이제 체스니까 저녁. 뭐인 것이지. 네. 홀리라 씨도 보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분들. 예.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영어 너무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영어 강사가 첫 수업 6시 아침에요. 제일 맛있는 회 그 벽새 그 수산 시장에서 마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회 진짜 좋지만 그 일찍 일어날 수 없어서 예. 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여기요. 아, 레이스 씨 이제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미네드레스장에서 너무 한국말도 잘하니까 외국 사람들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벽새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모처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예. 새벽. 벽새. 새벽. 벽새라는 데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외국어니까. 예. 예. 새벽. 예. 아. 괜찮아. 아니, 뭐, 그거를 뭐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예.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도 24시간 영어 하는 데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서 정말 부지런하고 돈독이 올린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놀지도 않고 별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맞아요. 계속 일만 해요. 근데 맞아. 그 사람 되게 보람있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배워야 된다고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연중무휴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어떤 외국인이 하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연중무휴. 새벽에 5시나 6시로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빨리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코리안밖에 이렇게 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코리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8시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코리안들이죠. 척박한 땅에 까레스키 그 고려인들 외부로 갔더니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되게 예. 부지런해요. 고려 사람들. 농사 지는 땅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네. 새벽을 여는 한국인. 예.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지금 아마 미네드레스다를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자랑스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최고의 달인은 탱탱탱이다. 홀리나 씨. 운전의 달인. 부자 씨. 공구의 달인. 공구? 미리아 씨. 비밀번호 알아내기 달인. 사유리 씨. 최민수 씨. 최민수 씨 왜요? 한국에서 좀 최민수 씨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 나는 남자야. 근데 눈에서 힘이 죽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민수 씨 나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나쁜 말이 안 와요. 그래도 좀 후카시 같은 그거 있잖아요. 나는 남자야.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아 이렇게 쫙 멋있게 다 이렇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 아 그 일본 말로도 후카시는 후카시, 나와바리는 나와바리. 귀에 이렇게 딱딱 오네요. 아는 커플 있어요. 그 여자가 너무 키 작고 그래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는 인형처럼 갖고 다녀요. 그거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여자 있는데 남자가 오빠가 있는데 네. 여자가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항상 뽀뽀 이렇게 해줘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조절하는 거죠 이게? 저였으면 안 돼요. 무거워요. 귀엽지, 근데 볼 때 가끔 짜증나요. 이수근 씨랑 저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네. 네. 길이에서부터 안 되니까. 근데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멋있는 남자는. 맞습니다. 왜냐면 최민수 씨가 모래시계 신드롬 아닙니까? 너는 여자인 줄 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목소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난 여자인 줄 알았다 이러면 그 되게 이상하거든. 멋있는 사람이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다가 예, 예. 확 꺾이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두 분이 네. 저보다 한 단 높이 계신 거죠? 아 그랬었나요? 아 그랬었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제가 뭐 요즘 뭐 미니어처가 유행이니까 괜찮아요. 또 폼 하나도 안 흐트러질 것 같은데 멋있게 근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야, 너희 건방이 자식. 어? 너 행동만 똑바로 하라. 두 분 같이 봐야 돼. 이 자식이. 알아? 야, 엄마.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 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양아치도 아니고 막 망지 자식.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있어 보이려고 항상 가슴 운동을 해요. 예. 가슴 운동하고 이렇게 항상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즘 향수할 때 겨드랑이 안 붙어가지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그럴 때 좀 이렇게 벌리고 아, 이렇게 걸어요. 내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운동해서는 붙을 것 같은데 겨우 안 붙는데요 자기는. 폼 잡는 거 있어요. 네. 가방 하나 딱 끼고 요만한 네, 가방 그렇죠. 딱 끼고 네. 털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옆에 또 더 센 사람 나오면 네. 똑바로 걸어가잖아요. 네. 또 제가 이거 딱 이거 진짜 걸어, 센 사람. 이러고 걸어가다가 네, 걸어가다가 보세요.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어쨌건 오늘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최민수 씨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자다움, 남성다움을 이렇게 뽐내기 위함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민수 형님, 저는 진짜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진행해. 자, 공구의 달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구라는 게 그. 뭐... 공구는 콘돔 구매. 아, 전구, 망치, 뭐 이런. 네, 공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선, 아, 내 친구는 나랑 운동화를 판, 똑같은 화를 반 가격에 사게 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물어보더니, 그 콘돔 구매로 샀대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사게 살 수 있는 거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하면 가끔 3만 원 이하 하면 그 배달 택배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사고 싶은 물건 많이 없어도 친구 같이 모이고 다 같이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가 무료예요. 아~ 흠이 있거나 디스플레이가 됐던 거 사면 정말 싸게 쓸 수 있어요. 아 조금 흠이 있는 거? 네. 아~ 가끔씩 인터넷 보면은 반품 반은 쇼핑몰 있어요. 거기서도 특히 공항에 걸리는 그 세관에서 걸리는 물건들 좀 싸게 파니까 진짜 잘 쇼핑할 수 있어요. 이제 첫 손님을 놓치면 하루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문 열 쯤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첫 손님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뭐 아 이거 저 첫 손님인데 이거 제가 안 사고 나가면 오늘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좀 애교를 그렇게 해서 맞아요. 좀 깎아주시죠. 첫 손님인데 네, 기분 맞아요. 좋게 시원하게 깎아주시죠.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뭐 미스터 여러분들도 한국 친구들 따라서 지혜롭게 쇼핑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릴레이 토크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성욱 씨 어떠셨습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녀들의 수다였습니다.